저희 집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도 저희 집에서 제가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? 도와주세요, 선생님. 그럼요. 보통의 경우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을 경우에는 식물을 잘 못 키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식물에 따라서 원하는 햇볕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가까운 하원 그리고 시장 이런 데 가셔서 구입하는 식물들이 있을 거예요. 잎이 예쁘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색깔이 화려한 그런 식물들.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관엽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꽃이 아니라 잎을 주로 관상을 한다라는 뜻인데요. 대부분의 관엽식물들은 열대나 아열대 식물이 원산이에요. 그래서 아주 강한 햇볕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요.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시겠죠. 열대나 아열대가 원산인데 왜 햇볕이 많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? 약간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. 간단합니다. 무엇이냐 하면 열대나 아열대가 고향이기는 하지만 아주 키가 큰 교목이라고 하는 나무들 밑에 그 아래 큰 나무들로부터 햇볕을 한 번 더 거슬러져서 들어온 그러한 그 아랫부분에서 약간 반 그늘 정도의 장소에서 자라던 식물들을 저희가 유입을 해서 그리고 키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식물들은 오히려 너무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이 되면 원래의 고향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.